안녕하세요. 네, 또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 이우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째 날입니다. 이 날에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가 어디에 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힘을 또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히 또먼 여행을 자녀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단순히 저희가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여행을 하시면서 배웠듯 저희가 저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캠퍼리 팀이 함께 조인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는 캠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 미팅이 지나면 바로 이제 캠퍼리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4명의 대원이 캠포리에 참석합니다. 캠포리는 우리 개척 때가 이 북미 지회 캠포리인데 5년에 한 번씩 전 미국에 있는 개척 때 대원들을 모으고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개척 때 캠포리들을 모아서 한 5만여 명의 군중이 함께 군집해서 개척대 축제를 하는 그런 특별한 집회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스물 몇 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가야 하고 또 스물 몇 시간 운전해서 내려와야 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각자의 차를 가지고 출발하고 또 야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챌린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우리 캠퍼리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캠퍼리 팀에서 기도 제목들을 좀 요청해 주시면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들을 좀 뒤로 하고 That's easy for me. 템포리 팀 기도 제목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If you have prayer requests, unmute yourselves and speak so that all the adults here will pray for the Campari team. I would like to pray for I would like to pray for the spiritual growth of all Campari participants. 우리 마리아 양, 우리 새 쌍둥이 중에 큰 언니가 개척 때 영성 향상이 캠퍼리를 통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Amen. Anyone else? 제이슨이 손 들었습니다. 오케이, Jason, go ahead. I would like to pray for good weather in Wyoming and that
God can guide us and protect us with the pillar of cloud and fire. 우리 캠포리가 와이오밍주에서 일하는데요.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이강국군이 나눴습니다. Harry,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 So I want God to protect people from coronavirus. Yeah, since it's coming back. Oh, for sure. 우리 이혜리 군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5만 5천 명이 운집하기 때문에요. 중요한 그것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해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hony raised his hand. Please pray for the safety of every pathfinders traveling from all around the world. 우리 개척대원들이 한국에서도고요. 전 세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 모든 개척대원들이 안전히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 부탁드린다고 우리 이민혁 군이 말하였습니다. 자, 오늘 네 개척대원들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참가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고요. 제이슨이 좋은 날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좋은 날씨로 우리 모든 개척대 캠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고요. 우리 해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앤더니는 전 세계에서 오는 개척대원들이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기도 제목에 좀 함께 동참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로서 동참해 주실 분 있으시면 자원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찬희 목사님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마리아가 요청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함께 해주실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신우철 장모님께서는 좋은 날씨를 위해서 제이슨의 기도 요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Our precious Heavenly Father, 우리 고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of prayer. 이 기도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We worship you, we praise you, for you are a loving God.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Amen. Lord, before we come before you about the requests,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앞서 We ask you to forgive our sins.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Deliver us from evil. 오늘 아침 읽은 것처럼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Lord, we lift up the prayer request of Samantha. 우리 사만타가 오늘 기도 요청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Lord, the pathfinders are young. 우리 개척대는 정말 어린 나이의 친구들입니다. But they seek spiritual growth. 하지만 그들이 이 캠포리를 통하여 영적인 향상을 꿈꾸어 봅니다. May they be in the wilderness. 우리 야외에서 캠핑을 할 때, May they experience what the Israelites have experienced.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 to trust in God. And God only. When there is no water, when there is no comfort, when there is everything
is between them and then the wild. 물이 없고 편안한 잠자리가 없고 광야의 생활을 경험할 때 May we all learn to depend on you.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May they come to you and grow their faith.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이 자라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Samantha's prayer be heard. 우리 사만타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May her prayer be answered.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And if, even if the prayer is not answered today, 그리고 그녀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Help us to trust you for your time. 하나님의 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개척대가 되기를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캠폴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같이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 아이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국 어린이가 여러 가지 기도 요청 중에 특별히 행사장인 와이오밍에서 좋은 날씨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날씨가 많은 것들을 좌우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이 이제 2주 후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갔을 때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큰 그림을 보고 또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합니다. 주께서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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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개척 대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앤더니, 제이슨, 해리 해빈이, 또 마리아, 이 귀한 아이들과 함께 이 대원들과 함께 또 세만타 피를 또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갖춰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모든 여정 중에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번 캠퍼리에 참석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는 많이 자랐습니다. 그들의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뿌듯하고 또 그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간절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캠폴이라는 귀한 도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주님께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에 일주일에 참석하는 이 캠포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귀한 행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신앙에 묶어놓는 그런 걸쇠 같은 그런
추억의 행사가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이들의 이 귀한 여정이 평생 이들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리가 주님께 요청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대원들을 지켜주시라는 기도를 주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올립니다. 주님, 이 행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행사에 특별한 보호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앤더니의 참 고맙고 착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여행하는 개척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오는 개척대원들을 위한 기도를 또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멀리 한국에서 또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곳을 향해서 오는 개척대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여행이 순조롭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비행 스케줄들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 주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셔서 한 명의 어려움과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33명 대원의 건강과 또 오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 차를 타고 움직일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앞과 뒤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의 긴 운전이 정말 모든 시간과 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행사를 진행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척대장 그리고 지도 목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세심함을 주셔서 이분들의 지도를 통하여 이 행사가 더욱 아름답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서부 야영회를 떠나겠습니다. 서부 야영회를 떠나는 우리 25명 정도 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이 또 약해져서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다녀오는 이 서부 야영회도 주님께서 특별한 경험으로 특별한 영적인 회합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많은 구도자들이 참여하시는 이 여정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정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곁에서 도우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분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의 한 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여전히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경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심숙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문제 오늘 인류의 타락을 읽을 차례입니다. 인류의 타락. 거룩한 천사들은 자주 에덴 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사단의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사단에 대하여 경고를 주었으며 그들이 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들을 잘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온전히 순종할 때만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 타락한 원수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은 하와가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 하와의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과 떨어진 것이었다. 다음의 잘못은 금단의 나무 주위를 배회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그는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꼭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손을 들어 그 과일을 따먹었던 것이다. 그것은 보기도 좋았고 맛도 있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은 시샘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했다. 하와는 뱀이 그녀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말해주고 그가 말할 능력도 가지고 있더라는 말로 잠옷 놀라움을 나타냈다. 나는 아담의 얼굴에 슬픔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움과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를 주신 자에 대항하는 대적의 지심을 확실히 알았으며, 따라서 아내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그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게 하고 그의 모든 지혜로운 계획들을 간파하게 하고 싶었다. 간파하고 싶게 만들었다. 사단은 여인이 자기 혼자 타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 온 하늘에 알려졌을 때 검은 곳 소리는 그쳤고 천사들은 슬퍼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온 하늘은 크게 동요하였다. 범죄한 부부에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다. 천사들은 저들이 계속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 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으로부터 그 죄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시고 천사들에게 즉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목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의 노여움을 사게 한후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하는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함으로 죄가 영원히 존속토록 하려는 것이 사단의 면밀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을 동산 밖으로 몰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 강한 천사들은 바른 손에 빛나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은 승리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자신의 타락에 참여시킴으로 고통을 받게 했다. Holy angels often visited the garden and gave instruction to Adam and Eve concerning their employment and also taught them concerning the rebellion and fall of Satan. The angels warned them of Satan and cautioned them not to separate from each other in their employment, for they might be brought in contact with this fallen foe. The angels also enjoined upon them to follow closely the direction God had given them, for in perfect obedience only were they safe. And this fallen foe could have no power over them.
Satan commenced this work with Eve to cause her to disobey. She first erred in wandering from her husband, next in lingering around the forbidden tree, and next in listening to the voice of the tempter, and even daring to doubt what God had said, in the day that thou eatest thereof, thou shalt surely die. She thought that perhaps the Lord did not mean just what he said, and venturing, she put forth her hand, took of the fruit, and ate. It was pleasing to the eye and pleasant to the taste. Then she was jealous that God had withheld from them what was really for their good. And she offered the fruit to her husband, thereby tempting him. She related to Adam all that the serpent had said and expressed her astonishment that he had the power of speech. I saw a sadness come over Adam's countenance. He appeared afraid and astonished. A struggle seemed to be going on in his mind. He felt sure that this was the foe against whom they had been warned, and that his wife must die. They must be serpents. His love for Eve was strong, and in utter discouragement, he resolved to share her fate. He seized the fruit and quickly ate it. Then Satan exulted. He had rebelled in heaven and had gained sympathizers who loved him and followed him in his rebellion. He had fallen and caused others to fall with him, and he had now tempted the woman to distrust God, to inquire into his wisdom, and to seek, penetrate his all-wise plans. Satan knew that the woman would not fall alone. Adam, though his love for Eve, disobeyed the command of God and fell with her. The news of man's fall spread through heaven. Every harp was hushed. The angels cast their crowns from their heads in sorrow. All heaven was in agitation. A council was held to decide what must be done with the guilty pair. The angels feared that they would put forth the hand and eat of the tree of life and become immortal sinners. But God said that he would drive the transgressors from the garden. Angels were immediately commissioned to guard the way of the tree of life. It had been Satan's studied plan that Adam and Eve should disobey God, receive his frown, and then partake of the tree of life, that they might live forever in sin and disobedience, and thus sin be immortalized. But holy angels were sent to drive them out of the garden and to bar their way to the tree of life. Each of these mighty angels had in his right hand something which had the appearance of a glittering sword. Then Satan triumphed. He had made others suffer by his fall. He had been shut out of heaven, they out of paradise.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우리한테 성경에서 읽지 못하는 내용들을 잘 와인 여사께서 묘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신 개척대 부모님들과 또 개척대 대원들 깊이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속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